국가들의 경우에는 그 중간 쪽, 미국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잣대로 봤을 때 한국이라는 이름이 있고 중간쯤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사이트의 접근을 막고자 하는 노력들이 물론 있고 제약이 물론 있습니다. 특히나 아동들이 포르노 그런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인터넷 감시 재단과 같은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아동들이 이런 포르노에 대한 접근을 제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만약에 그러한 시도가 보인다라고 할 경우 이것을 보고함으로써 미국 영국 법에 따라서 이것이 위배된지 영국 그런 콘텐츠가 적절치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 측에게 이러한 콘텐츠를 내리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콤, 브리티시 텔레콤, 영국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가장 큰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브리티시 텔레콤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되는 그런 사이트 에 대한 차단을 일부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상당한 논쟁의 여지가 있었기도 했습니다. 차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를 보면 그 사이트 자체는 우리가 차단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항소하거나 항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조치였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그런 논쟁의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사이트를 차단할 경우 이것을 다시 그 해당되는 사이트에 전달을 함으로써 만약에 시정을 해야 될 건이 있다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영국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그 해당되는 사이트에 다시 그것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논쟁이 된 바 있습니다. 사실 위키피디아의 사이트도 역시 이러한 차단 사이트가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었던 바가 있었는데요. 어떤 그 위키피디아의 낯으로 있는 한 여성의 몸의 사진이 그 사이트에 실림으로써 그 차단의 대상이 되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술로 인해서 그 해당되는 사진이 있는 그런 사이트 내지는 그 페이지에 대한 접근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위키피디아 전체에 대한 웹사이트에 대해서 전혀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지면을 장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IWF 는 이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를 하고 위키피디아를 그 차단 대상에서 해제한 바 있었고요. 호주도 영국과 유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실 호주 당국은 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단지 불법적인 그런 콘텐츠를 갖고 있는 사이트에 대해 차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콘텐츠 중에서 어른들 성인 전용의 그런 콘텐츠를 담고 있는 그러한 사이트에 대한 차단까지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주에서 역시나 아주 뜨거운 감자로서 논란을 일고 있는데요. 호주 자체를 단지 아이들, 아동들에게만 적격한 그런 컨텐츠만 담고 있는 곳이다 라는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은 원치 않았던 바였기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논쟁의 여지가 물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간쯤에는 영국, 한국, 그리고 호주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또 조금 그 좀 더 이면으로 들어간다면 중국 같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에 중국에서 여러 가지 뉴스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댐 필터링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언론에서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요. 중국 측에서 그런 개인 PC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필터링을 모두 다 장착을 하도록 요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PC 업체들이 이것에 대해서 거부를 한 바가 있는데요. 어떻게 다시 또 재개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 같은 경우도 이 사진에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그 정체적인 집회가 이러한 수도승들 에 의해서 진행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얀마 정권은 인터넷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장비들을 차단을 해서 이러한 집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 해외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자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는 며칠 동안에 국제전화선까지도 막았던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다양한 사진들이라든지 이미징이 위성 전화 시스템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통신수단을 통해서 해외에도 알려진 바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물론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기에 더불어서 또 부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에는 명예훼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이 되곤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영국 밖에서 어떤 글을 게재를 하고 이것을 온라인으로 게재를 했을 때가 물론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법원에서는 그런 글들이 영국 밖에서 작성된 글이지만 이것이 나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뭐 사우디아라비아 내지는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거기 다른 곳에서 작성된 물론 영국 내지는 영국 외부에서 작성되는 이런 글로 인해서 우리의 명예가 훼손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영국의 그런 법원으로 가서 이러한 명예 훼손의 소송을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작성자들이 영국의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데니스 맥시에이는 영국 국회의원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명예훼손 소송 시 승소를 위해 유리한 사법 관할 구역을 부르는 것은 이제 국제적인 논란거리고 이런 행태는 영국을 부끄럽게 만들고 민주 자유의 공간을 보호한다는 영국의 이념을 조롱거리로 전락시킨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 측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법들이 사실상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얽힌 사례에 대한 언론의 객관적 보도를 억제하는 것인데 역으로 학자와 언론인들이 그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물론 온라인상으로 명예를 훼손 방해해서 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장치는 물론 있어야겠지만 정부 측에서는 균형된 접근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특정한 명예소송법이 실제로 표현의 자유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물론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 말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는 직결되어 있는 또 다른 인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생활에 관련된 것입니다. 본인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것, 특히나 그것이 지배적인 그런 주류의 의견이 아니라 어떤 의견에 대한 소수의 의견일 경우에는 저도 그럴 텐데요. 어떤 특정한 대기업이라든지 큰 집 단을 대상으로 어떠한 이견을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보호받아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표현이 제재가 되거나 저지가 될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표현의 자유에 어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사들, 특히 그러한 미국의 그 혁명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여러 가지의 글들이 익명으로 게재가 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임스 메디슨과 같은 제가 매우 미국 그런 헌법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자였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의 주류와는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이견을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익명으로 게재를 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고 특히 정치적인 환경에서는 더더욱이나 익명으로 어떤 특정한 내용들을 게재를 하고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을 보호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다른 노조라든지 다른 정치 캠페인 쪽과 함께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을 당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경우에는 당연히 결사의 자유가 보장이 되지 않음으로써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2001년 이후 9.11 테러 사태 이후 부시 행정부 측에서는 애국법을 통과를 했는데 이 애국법에 따라서 FBI는 여러 특정한 인물에 대해 정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그런 법도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미 국가 안보국의 그런 미국 내에서의 그런 활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법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의 데이터 유지 지침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온라인 거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다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법들은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을 했는지 온라인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다 저장을 하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들과 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의